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 개정판. 2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투안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2번 모니카 씨, 저녁에 같이 학원에 다닐래요? 3번. 개강이 언제예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여보세요? 한국어 교육센터입니다. 저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네.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해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여보세요? 한국어 교육센터입니다. 저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네.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해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